훈련도 덜 되셨지만은 현장을 내보내셔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고 확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제 너희가 현장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언약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마가의 다락방. 저 언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뭐냐? 다듬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표가 있죠. 시간표가.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탤런트가 있는 사람, 탤런트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 분명히 탤런트는 뛰어난데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신 어떻게 이 시간표를 거치지 않으면은 훈련이 안 되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로 원하시는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탤런트가 바르게 쓰임받기가 힘들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탤런트를 통해서 훈련되지 가지고 뭐냐 전도제자로 하나님은 여러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되셔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나 그 다음에 지역이나 다른 말로 말하면 구역이든지 간에 거기서 제대로 되지 뭐냐 전도운동이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메시지를 하기 전에 교육관에 제 방에서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혜원 사모가 저를 잠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상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냐 이랬더니 오동주 권사님이 좀 성가대 지위를 좀 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도 지금 회원들 몇 달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상의를 좀 드린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메시지 듣고 난 뒤에 결정해라. 메시지 듣고 난 뒤에 결정했습니까? 결정했습니까? 권사님 쉬면 안 되겠죠? 어. 안 쉬는 게 신상이 좋을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쉬게 하면 골치 아파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진짜 권사님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공부한 것도 있겠지만은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달란트를. 근데 그 달란트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달란트 좋은 사람은 불신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거든요.
훈련. 그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파입니다. 그 말은 갈보리산은 모든 거 다 끝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거 다 끝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감람산은 뭐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 속에 먼저 각인된 거 있거든요. 복음 아닌 다른 거 우리 속에 먼저 각인된 거. 그 말은 하나님 모르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인격, 우리 어떻게 보면 지식, 우리 어떤 체질 이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복음 안에서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요래 안 바뀌면은 사실 힘들어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예외가 뭐 다른 이야기 한 것도 없어요. 딱 내한테 말했는 그대로 지금 군사님이 조금 쉬시고 싶어 하는데 제가 지금 그러면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쉽게 말하면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해본들 지금 몇 개월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요래 딱 물었어요. 그 내가 메시지 듣고 난 데 결정이라. 그 말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오동주 권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셨을 때 저는 일반 기존 교회나 다른 교회처럼 뭐 재직회 또 다시 말하면 당에 여러 가지고 성가대 지자를 누구를 세우는 이런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저희에게 와진 성도들이 마음껏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면 하도록 다 해서 저는 누가 한다 하면 그게 가능하면 뭐 하도록 다 해서 성가대 제가 선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사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되어지는 대로 그냥 제가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오 권사님을 저희 교회 오신 지 이제 꽤 됐잖아요. 몇 년 돼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갈보리산 이 말은 구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난산 저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 하신 시간표지만 우리 이제 각인이란 말이야. 각인을 바꾸는 거란 말이야. 군사님 그 뭐야 제일 사랑교회 계셨죠? 그 계실 때 성가대 지명 하셨어요? 안 했죠? 거기는 사모님 하셨나요? 다른 군사님 계시니까? 그 괜찮은 실력자인데 제일 사랑교회에서는 가리가지고 또 시간표 속에 안 하셨어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성가대 지휘라는 것은 지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 지휘가 성가대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은 본인과 성가대 대원과의 관계입니다. 그 말은 인간관계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와줄 수 있는 영적 상태 이 모든 게 다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가대 지휘가 찬양으로 살아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권사님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하나님은 지금 이제 복음 안에서 재적용 그래서 이제 재창조 정말 우리 교회 전도운동의 역사와 함께 이 초대교회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정말로 뭐 사람이나 또 뛰어난 실력자가 없는데도 뭔가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권사님이 먼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전사님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훈련시키시려면은 훈련이 될 만한 쉽게 말하면요 그 성가대 대원들 구성 멤버가 뭐냐 전부 다 권사님을 훈련시키는 하는 축복된 사람들이라. 이 정도 눈치가 안 돌아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내가 성도님 근사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라니까. 이게 내가 성도를 뭘 하는 겁니까? 알죠? 이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목사가
잘 있습니까? 그래서 우지 마시고 또 감동받아 우시려고 하는데 그 말은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들 입장을요 저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도 여러분 보고 만에 다른 것들을 뜯어내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내 지체잖아. 그 내 입이란 말이 입. 입으로 내가 목사는 입이라니까 입. 그 여러분 너 입을 목사를 싫어하면 됩니까? 그럼 이래 입집하고 뭐합니까? 그럼 밥도 못 먹어 여러분. 밥 못 먹으면 여러분이 힘 빠져. 그게 공동체라니까. 공동체.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 성가대가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알잖아요. 성가대 없어가지고 몇 명 안 차놓고 내가 쉽게 말해 예배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불신자로 있다 복음 받은 신자 한 명 두 명 붙들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성가대가 있겠어요? 성가대도 없지. 성가대 없이 그냥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너 명 두세 명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지금 같은 성가대까지도 왔단 말이야. 그것만 해도 저기는 은혜지만은 또 저는 뭐냐 저와 우리 교회는 뭐냐 일반 성가대 실력 있고 수준 있고 뭐 예를 들면 전부 다 성악가 나오고 괜찮은 이런 인물들이 모여서 하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있는 찬양 정말로 뭐냐 흑암이 무너지는 정말로 뭐냐 연약한 자나 실력 있는 자나 모자란 자나 좀 있는 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나와지는 찬양 원내서 되어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쓰르고 완내서 되어가지고 오는 찬양 그런 거 없이 아무리 우리가 막 깨꼬리 같은 소리를 낸들 그거는 흑암 안 무너져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흑암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찬양이 전에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그래서 오늘 제게 말하기를 예언사만 말했지 제가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메시지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이잖아. 12장, 13장, 14장이 성령과 은사 이야기란 말이에요. 보면서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정확한 시간표다 싶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도 주신 하나님 은혜 속에 저희 교회 성가대가 은혜롭잖아요. 제가 다른 큰 교회, 만한 교회 가봐도요. 우리 교회 같은 찬양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찬양대가 없더라니까. 그 제가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데 이제 진짜 뭐냐 더 은혜되는 정말로 이제 뭐냐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진짜 뭐냐 또 우리 성가대 지휘자 이게요 이 손끝을 통해서 뭐냐 음률을 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지휘자의 손끝에 이 지휘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먼저 통하고 그게 이제 뭐냐 진짜 조화를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근사님에게 지금까지 실력은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실력을 주셨다면 이제는 뭐냐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영성이 있는 실력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정말 어떻게 보면 성가대 지휘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그게 이제 뭐냐 기도라는 게 무드가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가 묻어 나와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좀 마음에 안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벌써 뭐냐 내가 기도라는 걸 놓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막 잘, 여러분 말 잘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는 대로 잘 따라오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그 속에 묻어있기를 원해요. 기도가. 예를 들면은 다 잘라버리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잘라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골라가 하면은 쉽지 일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한 팀이 나오는 겁니다. 성인들 받아가는 중에 요 때는 또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보면 이분이 깨닫고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가정을 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이야기도 하고 사람도 있는 데서 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분의 바람이란 말이네요. 이런 데 중심과 스타일을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성가대 권사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뭐냐 여러분 이래 돼야 돼요. 재해석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는 뭐냐 재적용 그리고 뭐냐 재창조 여기다 일어나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임마누엘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먼저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은 올 여름 오전에 메시지 본문이 제목이 그리스도로 충분이잖아. 근데 오늘 그리스도 충분 안 한 교역자가 한 몇 명 있더만요. 아, 눈치가 없더만요. 내가 이 뭐 자기들 도시락 주겠다 하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래 뭐 도시락 뭐 준다 하는데 또 나한테는 이야기했어요. 뭐 제품 설명 같은 거 안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내가 또 밥을 또 도시락을 200개나 준비해왔는데 시간도 줘야 될 거 아이가. 줬는데 또 쉽게 말하면 문 얘기하고 김동희 또 신청했다더라고요. 근데 뱅신 같은 놈들 그냥 그것도 쉽게 말해 김도희 어머니가 했다던데 문희가 혼자 했나 일만 또 가만히 있는 놈 그런 놈이 저거 내게 되네. 그 아이고 저 문희 이게 쉽게 말하면 아가 헛똑똑이 헛똑똑이 근데 그 신청 왜 했노 이러니까 아 변비에 좋다는데. 그 내가 축구 열심히 하면 뱀이 없어진다 할 바에 그리스도로 충분 여러분 그거 드실 거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 내가 여러분들 도시락 하나 그냥 물하고 내 불어나는 거 그것도 뭐 그거다 헌금을 합니까 그래. 그 사람도 가서 하는 말이지. 올 그 하신 분들 그 알아가 맛있게 드시고 그 여러분이요 쉽게 말하면 40몇만 원 그 뭐 주고 제품 사 먹은 만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은 여러분 매주 헌금 48만 원씩 하세요. 그러고도 감사가 나오면 구원받은 거 확실해. 그 말은 뭐 건강식품도 먹지 마라 좋은 것도 먹지 마라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은 아닌데 하나님 여러분을 임마누엘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 안에 있는 축복 이걸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인생 그걸 복음만 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 대한 재해석 사람이라는 부분을 복음 없는 복음 떠난 인간에 대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간에 대한 재해석 복음 안에서의 재적용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자신 누군가를 아는 재창조 하나님은 이거를 여러분을 훈련시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을 먼저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인물 하나 신약의 인물 한 사람 들어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교육자들은 목사 되기 이전에 부교육자들은 목사 되기 이전에 이 훈련은 필히 거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인물 엘리야라는 인물 신약에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구원하셨지요. 구원하셨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신들을 보는 눈을 열어줬죠. 그리고는 정말로 뭐냐, 아합이라는 임금을 통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칼로 쳐 죽이는, 지금과 같은 시대죠. 복음 막는 이런 시대 속에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엘리야가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실상 엘리야는 뭐냐니까 그걸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이 이 열정 충격을 주셨는데 뭔가 이 가슴을 주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뭐냐 내용이 없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뭔가 전도해야 된다, 그래 복음 지내야지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엘리야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그릿 시냇가로 내보낸다. 그릿 시냇가. 그래서 그릿 시냇가는 그냥 그릿 시냇가가 아니고 엘리야 본인을 정말로 뭐냐 이것되게 만드는, 하나님 없던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먼저 각인된 것, 영적 문제 속에 본인에게 각인되진 체질, 자신의 어떤 체질, 하나님의 일을 자기 체질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엘리야에게 깨닫게 만드는 것. 그리고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까마귀만 바라보는데, 까마귀가 오는 것만 바라보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개인훈련이요. 개인훈련. 여러분 개인훈련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먼저 훈련시켜요. 이거 오전에 말했던 구원 이전에 여러분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들어가고 각인된 것, 그걸로는 절대로 뭐냐 사람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보도록 하나님은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집어넣고는 엘리야를 훈련시킨 거예요. 알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뭐냐니까 자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체질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문제. 저는 엘리야의 영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엘리야의 어떤 체질.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도가 그렇고 특히 부교육자는 이 문제에 가장 직면합니다. 경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쉽게 말하면 그리 시냇가 숭이라고 쫄쫄쫄 흐르는 물을 마시게 만들고 까마귀를 통해서 와지는 음식을 먹고 살도록. 성도들 대부분이 경제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할 수 없고 어느 한 성도가 너무 어려워서 제게 경제적인 요청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은 제가 갚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생활비가 없는데 정말로 목사님 100만 원만 좀 도와주시면은 자기가 좀 숨을 좀 쉬겠고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좀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돈이 되면 갚겠습니다. 100만 원. 저는 100만 원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너무 고맙겠지요. 고맙겠지요.
나는 그게 그 성도를 도와주는 걸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안 빌려줬습니다. 안 빌려주고는 오늘 제가 메시지를 한 겁니다. 왜? 그게 그 사람의 영적 문제고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체질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안 빌려주고 오늘 제가 대신 메시지를 준 겁니다. 본인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영적 문제 속에 굳어진 체질이라는 걸.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자꾸 육신적인 인간적인만 도와주면요, 나중에 여러분이요 솔직한 말로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손해봐요. 그러고는 괜히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이 잃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직 못 본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직까지 뭐냐, 이런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그 말은 여러분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제자가 못 붙어요. 제자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다고 했던 신앙생활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보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게 여러분의 잡동사니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실런가 모르겠지만은 제 말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단절시켜놓고요 완전히 뭐냐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단절시켜놓고 혼자 있게 만들면서 뭐냐 자기를 완전 돌아보게 만들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정시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정시기도 속에 여러분의 깊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래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알다시피 시돈이라는 곳에 사라밧 가부 집에, 그래서 여러분 부교역자 때 특히 여러분 개인이 부교역자든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뭔 새로운 업을 하든지 새로운 직장을 가든지 새로운 뭔가를 여러분 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게 되어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시는 문을 따라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먼저 되어져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속에서도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도 되고 일도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알고 구원 받았는데 대부분이 뭐냐 일을 진행하거나 뭐 일할 때 자기 체질로 한다니까요. 자기 체질.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 요거는 뭐냐 엘리야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시간표 속에 뭐냐 엘리야 개인을 뒤집는 겁니다. 엘리야 개인.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앞에 솔직히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이야기거든요. 뭐냐 제가 어릴 때 도백이 있었지요. 어릴 때 거짓말하고 돈 썼지요. 훔쳐 썼지요. 급하면 뺏들어 썼지요. 이게 내 쉽게 말하면은 제 체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이상하게 막 허전하게 불안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부교역자 때 제가 평신도 때 어느 성도님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가 자기 성도 경제가 지금 어렵게 된 이유가 나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래가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왔어. 내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이래가 와가지고는 조준도사 때문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어렵다. 왜? 조준도사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아가지고
교육자인데 교육자 하고 있는 내게 그 지역의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육자가. 그때 내가 강대상 뒤에 칸막이 막아놓고 여섯 식구 살 때인데 가장 내가 경제적으로 바닥이고 어려울 때인데 그런 사건들이 제게는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개척이라는 목사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요 완전히 훈련시키신 최고 순간에서 그런 걸 통해서 내 체질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각인된 체질 이거를요 하나님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요 깨닫도록 만들고요 돌아보게 만들고요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가정들이 그때 또 제가 대구노에서 완전 단절됐잖아요. 대구노에서는 찍혔지요. 목사님들이 나를 알아줍니까? 대구시내 전도사들이 나하고 같이 놀자고 옵니까? 아무도 안 와서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요 혼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단절시켜놓고 저를 깊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솔직한 말로요 제한테 사람이 붙습니다. 지금은 대구 지역 노예 목사님들도 저를 다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주 대구 지역 9월 16일인가 9월 12일날 16일날 대구 지역 집회 있잖아요. 그 전에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이 모여서 집중훈련 하잖아. 3박 4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강사가 접니다. 그 말은 대구 노회에서도 어떻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노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적지입니다. 적지. 사라밭 가부. 사라밭이라는 지역은요 이세벨이 태어난 그리고 뭐냐 그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본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다 엘리야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지역.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동규 근사님이 우리 교회 성가대 그 있는 인물이야 근사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 영적이지 못하고 너무 육신적이면은 영적인 거 놓치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발전돼 있으면요 발달돼 있으면요 한계 와요. 사람 좋고 사람 착하고 여러분이 좋으면 얼마큼 좋고 여러분이 착하면 얼마큼 착합니까? 그건 여러분 기준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악인은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고 거기 기준이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무슨 나쁜 놈이요. 나는 없어 착한데 저건 아주 성질이 안 좋은 거예요. 나쁜 놈이요. 거기 기준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라. 여러분의 의. 그 말은 여러분이 그만큼 우리가 복음 아닌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닌 게. 이래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개인을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한 개인을 완전히 제대로 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사님 본인이 은혜를 받고 내 눈이 열려지면 상대방을 보는 것도 달라져요. 왜? 나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도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와진 체질을 알게 되고 그걸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쓰고 단점은 내가 도와주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그런 성가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개인이란.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해 주셨잖아요. 동문 집중훈련. 이 일을 통해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대로 지금요. 전라도에서 동문 목사들이 저들이 이제 단합회가 우리 전라도 정읍에 내가 중심이 돼서 모일 테니까 전라도 정읍에도 동문 전답회 해달라 이런 연락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 성남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이겠다는 거예요. 이래가 지금 동문이 지금 쉽게 말하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동문들이 이제 지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일들이 나고 자기들끼리 이제 연합하고 동문 전체 흐름을 타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며 한 사람. 제가 어제 강릉 갔잖아요. 강릉 갔는데 이분의 쉽게 말해 손성목이라는 관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최대 영화 관련 박물관이라네. 미국 CNN 방송 기자가 거기를 한번 취재하러 왔대요.
취재하고 와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 미국에 있어야 될 이런 박물관과 쉽게 말하면 자료들이 여기에 있냐는 거죠. 여기에. 그 정도는 뭐냐. 이 손승목 관장이라는 분이 55년 인생의 영화와 관련된 부분을 수집한 거예요. 그러나 그 건물 개관식을 보면서 개관식이 문제가 아니요.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속에 있었던 뭔가가 드러난 거예요. 55년을 외길 인생을 살은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러면서 어제 여러분 전도 집회 하셨죠. 전도대회. 그 전도대를 생각하면 뭐냐. 한 사람의 전도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약적 한이 지금 전국과 세계에 지금 뭐냐. 한국 교계에 영향 주는 지금 전도 집회가 열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에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뭔가를 보는 눈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그치 모자란 인간을 전국 지금 목회자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는가? 이런 시간표와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에 하나님이 재개하신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게 이 시간표 올 줄 알았거든요. 제게 이 시간표 올 줄 알았어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 근데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이번에 특별히요 안양 지역 목회자 집중을 하는데 딱 보니까 김동근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김동근 목사님이 누굽니까? 우리 동문 RTS 학교 이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전도운동의 이 단체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번에 김동근 목사님이 배꼽 잡고 넘어갔다니까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니까. 너무 쉽게 말하면 막 은혜에 막 웃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오번 내가 되게 웃기버렸거든요. 웃기면서 막 충격 주고 막 했어요. 이러다가 그것도 뭐 대전 지역 지회장이 안양에 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하려고 와있다가 보고는 바로 대전 지역 집중훈련에 강사로 나를 바로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또 내가 이러다가 지금 진짜 스케줄이 진짜 또 9월달 다 짜졌어. 지금 제 개인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김동근 목사님이 제 손을 탁 잡더니 내가 장성도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조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래 메시지 들었었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 목사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자네를 계속 업시키라면서 진짜 제3의 전도운동 앞으로 동문에 기대된다면서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가 한번 했던 그 헌신이 그냥 한 번은 안 끝납니다. 시대의 하나님의 중년 운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하나님은 살리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의 문제와 나에 대한 체질과 내 자신에 대한 부분에 답이 딱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제 훈련을 마친 겁니다. 겨울물이 말랐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요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 축복의 사람 사명자 딱 붙습니다. 보냅니다. 하나님 한 지역 알아듣겠습니까? 요때 되어지는 걸 보고 다락방. 그러면은 이 한 사람 한 지역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뭐 도와주느냐?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자식이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네가 경제적으로 어렸던 부분이 회복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자식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돼. 복음이면 충분해. 맞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식이 살아났네 이 이야기가 아니고 기름병이 안 떨어지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회복돼도 상관없고 네 자식이 죽어도 상관없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오잖아요.
850대 거짓 선지자들하고 호렙산에서 드디어 갈멜살 전투부터 이제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승리 이후에 또 우리는요 조그만 여자가 하는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낙심이 돼가지고 또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은 또 천사를 통해가지고 뜨거 물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업다운이 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업다운이 없는 사람으로 7천 제자 엘리사 그리고 뭐냐 왕을 바꾸는 역사가 그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도단선 운동으로 결국은 뭐냐 렘넌트 운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축복하셨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키기처럼요. 하나님 바울을 그리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교회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요 누가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다듬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는데 나를 알게 만드는 데는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완벽한 사람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원망하네요. 왜? 내게 딱 맞는 성도를 만들겠으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고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딱 맞는 목사를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신도들하고 내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내가 참 평신도들이요 좋아요. 뭐냐? 야들이 이번에 이제 내가 며칠 도고 난 뒤에 같이 이번에 갔는데 이성우하고 백종열하고 조혁수하고 데리고요 이번에 하와이 같이 간다는 거. 자기들이 하와이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 오케이. 그 자들이 앞으로 이제 장로 될 애들 합니까? 장로. 다음에 우리 교회 임직 가면 이제 저 애들이 이제 장로 돼야 되거든요. 그 지금 미리 장로 될 사람들을 내가 지금 훈련시키는 거. 나하고 같이 함께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 이미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저하고 같이 함께 다니고 이럴 수 있는 시간표가 이미 아니었잖아요. 시간표가.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앞으로는 저 친구들이 이제 장로가 돼야 되고 앞으로 나하고 같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 나를 알고 내가 저들을 알고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뒹굴고. 그래서 최우석 장로님도 이번에 하와이 가시려고 하면 내가 같이 가실 수는 있습니다. 신장로님은 안 되냐? 됩니다. 장장님도 되죠. 김경렬 장로님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입장을 제가 배려해 드리는 거죠. 가시려면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사시는 동안에 선교지 또 하와이 비행기 타고 하와이를 한번 갔다 와야 안 되겠습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하지 말고 내가 간다 하와이 이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번에 알았어요. 백종열이 비행기 한번 안 타봤다네.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습니다. 참 진짜 인간 됐다 자식아 이번에 보고만 했어. 비행기 한번 안 타보고 제주도 한번 안 간 놈이 바로 하와이. 야. 내가 이번에 이제 서준우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만 이제 뮤지컬 해야 되니까 9월 달부터 이제 뮤지컬 해야 되니까 못 데리고 가고. 바울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바울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는 하나님이요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하나님 훈련을 쫙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이제 뭐냐 7천 제자 도단선 운동 하나님이 엘리야를 진짜 뭐냐 바울을 이제 뭐냐 하나님이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지역을 살리내는 본인이 구원받았던 그 다메섹의 그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자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미션을 전달받았던 것처럼 가는 지역마다 평신도 중직계를 찾아 세우는 사역을요 바울이 끝까지 하. 그걸 통해서 누구 후대 엘리야를 그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운동이요 쫙 일어난 겁니다. 똑같아요 흐름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충분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해야 돼. 그리스도가 완전해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근본 미션을 하나님은 깨닫도록 만든다. 근본 미션을.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 섭섭함과 또 인간적인 어떤 부분은요 결국은 한계가 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게 뭐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100만원을 부탁한 친구한테 그래 내가 일단 답은 내일까지 줄게 그래놓고 5일 지나도록 내가 전화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메시지 하면서 한마디 던진 겁니다. 그 친구는 나쁜 친구가 아닙니다. 그 친구는 쉽게 말하면 돈 떼먹으려고 마음먹고 돈 빌리는 그런 친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형편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에서 와진 체질이란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어떤 한 개인을 여러분이 제대로 못 보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고 복음 안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각인되어 있는 그 체질을요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영적으로 제대로 도와주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 인간적인 걸로 여러분 계속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만 계속 붙이지 진짜 제자는 안 붙어요. 왜? 여러분이 아직 제자를 보고 제자를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산업이나 제대로 문은 안 열려요. 될 듯이 될 듯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될 듯이 안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직까지 시간표가 그게 안 돼요. 대부분의 많은 기존 성도님 대부분 그거 하다 인생 끝납니다. 가난 밟아보지도 못하고 강야에서 다 죽어요. 불신자하고 경쟁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요. 유일성 서밋 그 축복도 못 보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릴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모든 사람을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아내 남편 자녀 이거를요 육신적인 혈과 육의 관계를 넘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뭐 말로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고민을 해보세요. 깊이 좀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 제 말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니까 현장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세상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도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분만 하겠습니다. 교회 안도 되고요. 다들 그러지요. 나는 왜 제자가 안 붙을까? 나는 왜 쉽게 말하면요 지속되지는 다락방문이 안 열릴까? 저 뒤집어 말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겁니까? 그 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불미 거쳐야 될 최고의 축복의 가정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요 지금 여러분 처해 있는 현실과 어려움과 문제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중요한 하늘 축복으로 못 보고 인간적으로 자꾸 메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교육자들은요 부목사 목사 되기 전에 여러분 이 훈련 거치지 않고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사 되기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이 답 나와야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는요 아합 앞에 이세벨 앞에 세상 앞에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한 지역에 새로운 현장에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 현장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아합 앞에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는 영적 싸움 앞에 내가 개척을 하거나 목사가 내가 현장 나갈 때는 이미 이 배경 속에서 나가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 안수 받지 마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여러분이 이게 안 되거든. 근데 이번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되게 뭐라 했거든요. 이 말 목사 개척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하면서 내가 메시지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둘째 날 1강을 들었는데 첫째 날 저녁에 내가 1강을 했거든.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 안 받고 선교 나가니까 선교사가 힘든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절대적으로 뭐냐 이 답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이 이 답 없이 사업을 하고 이 답 없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먼저 되지가 이거 없이 직장생활을 가고 이거 없이 사업하고 이거 없이 뭔가 먼저 하니까 여러분은 항상 위기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위기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현장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문을 여세요. 문을. 좀 예를 들면은, 그, 제가 그제도 팀들을 내가 다 보냈다, 다 글 올리잖아요. 저는 이제 시간표를 보고 보내는 거거든, 남들어. 다음에 내가 만약에 또, 조혁수하고 준우하고 동취하고 이제 만약에 또 팀을 묶어서 만약에 새로운 일을 하러 보낸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답이 나와진 팀들이 구성이 되어져서 나갈 때는요. 만약에 가면 이제 대역사잖아요. 그 지역이 진짜 교회 생깁니다. 진짜 거제도 지역이 이제 교회 생길 뿐 다를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 이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 속에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은약의 성취 이 말씀의 성취 속에 내가 있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이 전도.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복음 들어야만 되도록 완벽한 시간표에 갈급하게 예비된 자가 여러분 현장에서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는 걸음에 여러분이 현장에 이게 만나지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소개하고 막 믿으라 막 필요 없어. 복음 설명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구원의 예정 속에 시간표 속에요 갈급하게 딱 하나님이 만들어가 복음 듣는데 그냥 디비져버려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때 그 길이 어딥니까? 지금이나 비행기나 있지. 그때는 뭐냐? 마차 타고. 그 이번에 우리 평신도 하고 나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았잖아요. 야 목사님 어제 도착해가지고 준우가 나한테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목사님 바울이 옛날에 다니는 그 길 그때는 차도 없이 걸어 다니고 뭐 말 타고 다니고 했었겠대. 이번에 우리가 갔던 거리를 만약에 바울 시대처럼 걸어가 다니는 것 같으면 한 몇 개로 걸리겠습니다. 그렇지. 그 거리를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니까. 장사하러 온 게 아니고 예배하러.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고 있는 그 갈급한 내시를 하나님이 놓칠 리가 없죠. 그 내시를 만났을 때 새말 운동 안 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갈급하게 입이 된 내시를 답줄 하나님은 빌립을 딱 준비해놨다. 만나진다. 이 만남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저는 이번에 안산, 안양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집중을 하는 걸로 만나지만 저는 이 만남이 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 나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간표와 여러분 노회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에 시간표가 지금 맞아진 자리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까지 훈련시켜 오신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지금 목사님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메시지다. 확실하죠. 뭐 그게 내가 무식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해 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확신 놓치면요, 내가 내 자세를 놓치면은 야 이 목사님들 앞에 내가 없는 실력 가지고 내 없는 수준으로 이 목사님들 앞에서 집중을 해 내가 뭐 말하지 이래 버리면 이게 긴장되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배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요 쭉 인도받아 왔으면 지금 이 시간표 이 만남이 하나님이 나를 뭔 말 하기를 원하는 걸 답을 갖고 그것만 하면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 그것만 잘하면 돼. 다른 목사들 수준 있는 목사들 다 잘하는 걸 내가 또 하나 할 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만남 아닙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했다는 거.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현장에 갈급하게 예비된 이거 나옵니다. 사명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 하려고 이걸 이루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하니까 그 말은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음 이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각인된 여러분 속에 있는 체질되진 것들 그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이 계속 머물면은요 그 속에 기도 속에 누르고 있으면은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 속에 이 만남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장로님 우리 교회 오시고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내가 장로님이 하고 계시는 카세일 하고 계시는 차에다가 가일 싣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장소하시는 장사하시는 그 현장 내가 가봤잖아요. 장로님은 모르겠습니다. 내 스스로의 어떤 생각에 또 이 목사가 장로님 그 뭐 큰 가게도 아니고 조그마한 가게도 아니고 차에서 하는 장사는 여기에 내가 가는 게 장로님이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다가 아니다 뭐. 복음이라면 그런 거 아니지. 그런데 장로님한테 직접 갔잖아요. 장로님 전도하시기 좋은 업을 갖고 계시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사과, 쉽게 말하면 수박, 차에 나놓고 있으면 오잖아 사람. 하루에 한 명 올 거 아닙니까? 그 과일 팔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고, 또 어떻게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르고 있으면은 그 사람 중에 수박 사러 오는데 과일에 목마른 사람이고 영혼의 목마름, 정말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수박 사러 오는 것처럼 사람이 온달까요? 근데 우리가 그게 누구고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딱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 만나요. 그 중에 한 명만 걸리뿌리면 그 아파트 복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직접 안 해도 돼요. 그때 지역에 있는 사명자 제자들 연결만 시켜줘도 돼요. 장로님. 장로님이 지금 아파트 가가지고 다락방하고 안 하셔도 된다니까. 뭐. 한 계시는 장사는 그 계시는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만 하고 계셔도 돼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역자 명단 딱 두고 생각하고 있다가 열려지는 문에 그 사람 연결만 시켜주셔도 그게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입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 때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아버지 사업 부도나고 뭐 거래처 없고, 그러나 할 수 없이 대구 시내마다 시장마다 뭐냐, 내가 1톤 봉고차에 라면 박스 15개 싣고 물건 구해가지고 싣고 내가 대구 시장을 돌았던 거예요. 대구 시장을 돌았어요. 왜? 거래처가 없으니까. 그게 내게는 전도를 이야기 만든 축복이었어요. 이래 대구 시내 시장을 돌은 거예요. 돌면서 뭐냐, 시장마다 하나님이 뭐냐, 의장을 찾게 만든 거예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체를 돌면서요. 전체를 도는 중에 제자가 나왔어요. 예비된 제자가. 20만 원, 200원짜리 10개 팔아주고요. 바가지, 물 푸는 바가지 10개, 2천 원. 코레 시작때 제가 파고들어가지고요. 한 달에 몇백만 원 파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새신자 가운데 예비된 사명자 만나가 전도제자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평신도로 내 하는 업속에서 전도를 알게 만들어버렸어요. 제가요. 전체를 돌고 그 속에 예비된 제자 넣고 제자 중심의 시스템 중심의 뭐냐, 제자 운동. 그걸 하나님이 내가 평신도로 내 사업의 업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장로님 전도를 가지고 장로님 업을 가지고 딱 돌면 됩니다. 눈을 뜨시고요. 눈 뜯는 사람 한 분 반 있어요. 지금 눈 감는 사람. 사명자. 저는 참 좀 이름이 조금만 진짜 뭐냐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있는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솔직히 우리 성도 한 200명 도시락 200개 가왔다는데 3명 못 잡혔다면서요. 그런데 예선팀들이 저녁 끝까지 다 들어갔다네요. 점심만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끝까지 도시락으로 다 갔대요. 그런데 속으로 하여튼 잘했다 그랬네. 못 드신 분 있어서 아쉽지만은 그 말은 성도 200명 정도, 뭐 한 150에서 200명, 180에서 200명, 200명 정도가 여러분 200군데에서 200명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마다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역사 일어나지. 10분의 1만 일어나도 돼. 근데 솔직히 이제는요 정말로 뭐냐니까 제대로 지속적으로 제대로 일어날 시간표가 왔다. 그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솔직히 이 응답 와야 된다. 박 근사님도 이제 이 응답 와야 됩니다. 박규하 근사님. 사람 괜찮지, 인물 괜찮지, 실력 있지. 진짜 중요한 것만 되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요게 이름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야기한 대로요, 이런 만남이 일어나면 특징이 뭐냐? 특징이 바로 이거 열립니다. 다락방.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여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정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막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말해봐, 시간 없고 바쁘고 뭐, 다 때려차라니까. 그 말은 그 도와주고 여러분 마음에요. 정말로 예비된 사명자, 복음에 딱 부딪힌 사람은요, 바로 이래 놓습니다.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딱 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또 정말로 이 자기 집이나 모든 걸 가지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뭔가 올인하고 자는 사람도 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요, 내 말 잘 듣냐 안 듣냐, 내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 사람이 내하고 성향이 맞냐 안 맞냐, 이것도 기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중심으로 딱 줘. 우리에게 처음 온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면 가능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오래 있었다 해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니고 기다려야 될 사람이고, 기준은 말씀이라니까. 다락방. 정말로 말씀 운동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거 나옵니다. 제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명이 뭐냐? 이 정도 봅니다. 지역. 이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하는 업이나 기능 때문에, 여러분 지역마다 참된 전도운동하는 지교의 응답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교육자들은, 교육자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거 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예비된 제자를 여러분에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거든 개척하지 말고, 개척도 개척이지만은 이거 안 되거든요, 목사 안수 받지 말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이거 안 되어지는, 쉽게 말하면요, 목사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목사 교회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들 부교육자 모아놓고 이야기했다니까, 가감하게 그냥 목사 안수 받지 마세요 했어 내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도대회 저는 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피켓만 들고 있는 전도제자 말고, 피켓만 들고 있는 지교 말고, 정말로 생명 살아나는, 정말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런 전도제자 또 그런 지교의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피켓 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피켓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 속에 있는 갈등과 문제는 전부 다 뭐냐?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다.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근사님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 대원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로 그들과 함께 정말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하시며 마음이 통하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로 중심이 통하게 하셔서 그 속에서 나와지는 찬양이 교회를 살리며 지역을 살리며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흑암 세력 실제로 내게서부터 무너지며 성가대 대원들 속에서 무너지는 그 역사의 응답이 정말로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